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뭐 유통, 소비 이쪽으로는 뭐 여의도를 평정하신 우리 오리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자, 우리 오리나 통, 연구위원. 통. 네? 네. 유통. 통하라 이거 아니야. 네. 아. 네. 자,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이제 유통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예. 유통하면 뭐 일단 아이콘으로 요즘 떠오르는 데는 그 여의도 현대. 더현대. 와, 거기 난리. 요즘도 계속 난리입니까, 거기? 지금도 계속 주말에는 난리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백화점 매장들 뭐 뉴스에서 오픈런이다 이러면서 줄 서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수치도 지금 잘 나오고 백화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일단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시는 대로 기준선이 100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3월 달에 처음으로 100 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승인액도 3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가계 흑자율인데 이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의 비율을 보통 네. 흑자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30%가 넘어갔을 때가 2003년에 통계를 집계를 한 이후에 5번밖에 없었거든요. 30% 넘었던 게. 근데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돈을 쓸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백화점들이 뭐 명품이나 가전제품 쪽으로 좋았던 건 다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품목들이 사실 마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근데 최근에 회복의 신호를 좀 감지하고 있는 거는 의류 쪽에서 2월 중순부터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예, 네. 실제로 이제 좀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패션 쪽, 그다음 자파 쪽이 회복되고 있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다 잘 되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이른바 그 해외 유명 브랜드. 네. 드리죠. 아, 그래요? 아무래도 명품 쪽은 지속적으로 뭐 거의 40% 50%씩 성장을 계속해 왔고요. 분기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저희도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이게 베이스가 계속 높아지니까 과연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소비 여력은 있는데 해외 여행 같은 것들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백화점 쪽으로 좀 이전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예를 들면 그 고가품들 네. 브랜드가 40, 50%씩 성장하고 있는 거는 그 통계가 뭐 그 회사들이 한국 그 회사들이 발표하죠. 한국 매장 이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해 주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 가지고 네. 국내에 이제 명품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 발표를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글로벌 명품 업체들의 실적 그 IR 사이트에 가 보시면은 네. 각 지역별로 또 브랜드에서 예, 성장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좀 명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시아 쪽이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가운데는 어디가 제일 지금 성장세가 세게 나옵니까? 사실 다 좋기는 다 좋아요. 예, 뭐 보통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뭐 예,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 예. 에르샤라고 그러잖아요. 예, 에르샤라고. 에르샤 몰라요? 에르샤? 예. 에르메스, 샤넬. 샤넬. 아,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네. 아 그럼 그렇구나. 구찌는 못 깨요 거기에? 네. 구찌는 못 깨요. 아, 구찌는 네 일단. 네. 구찌는 약간 변동성이 심한 브랜드야. 될 때 되고 안 될 때는 아. 또, 또
또 죽을 쓰지. 아. 그죠? 최근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디렉터가 바뀌어가지고 좀 예, 젊은 사이에서 약간 인기를 끌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 약간은 좀 예, 어렵다가 최근에 좋아지긴 했어요. 갤럭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갤럭시? 네. 갤럭시. 눈 크게 뜨시잖아. 갤럭시를 그 얘기를. 양복. 양복 갤럭시. 아, 사실 그쪽은 비즈니스 캐주얼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백화점에 있던 TD 브랜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폴로나 네. 타밀피검 그리고 전통적인 정장 브랜드들은 과거 대비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남성복 시장은 어때요? 그 남성복 까지 잘 팔려야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거라. 갤럭시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도 지금 돌았습니다. 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돌았어요? 봤던 게 네. 아, 돌았다는 게 아니, 좋아졌다. 턴어라운드를 했다. 네네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사실 백화점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코로나가 잠시 좋아졌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11월 중하순에 갑자기 3차 확산이 일어나면서 12월 달에 2.5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화점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아, 10월 달은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남성 의류도 좋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11월 넘어가면서 3차 확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예, 회복의 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통 업체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백화점을 하는 게 뭐 신세계가 있고 예, 롯데쇼핑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대표 3사가 있는데 저희는 지난해 이제 말부터 현대백화점 지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 크게 매출의 축이 두 개인데 하나는 국내 백화점이고 하나는 면세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면세점은 사실 지금 보따리 상 매출이 거의 95%라서 네. 예, 뭐 여행이 풀리지 않는 한 약간은 좀 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점포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 원래 예상했던 저희 매출액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원래 오픈을 할 때도 좀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과연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랑 맞물려서 좋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난해 이제 오픈했던 점포들이 올해 온기로 반영되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규 점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마케팅도 많이 세게 하고요. 그리고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자가 점포가 아니라 임차 점포, 그렇죠. 임대료를 내는 점포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한 2, 3년 정도 한 2, 3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저도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 몇 분 네. 아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더라고. 좀 싸게 해준 것 같더라고. 아, 들어오는. 아니,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 자체가 거기에 그냥 새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현대 백화점 이제 통으로 현대 건물이 아니고. 아, 그렇죠. 건물은 현대 백화점 거. 거기에 이제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매장들도 다. 그렇죠. 수수료. 수수료를. 수수료 여기 네. 수수료를 네. 들어가는 거고. 수수료는 뭐 좋은 데들 이렇게 잘 해줬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왜 MD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난해, 그러니까 2, 300억 정도 저희가 영업 손실을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오픈했던 점포들을 보시면 중순에 대전 아울렛 오픈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남양주 아울렛 오픈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교회형 아울렛이다 보니까 좀 밀폐된 공간에서 쇼핑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오픈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 BEP를 찍었고요. 그래서 월별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씩 영업이익 내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들이 올해는 1년 단위로 온기로 반영이 되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6개월치 내지는 2개월치만 반영됐다면 올해는 다 들어오니까 이 점포들의 이익이 이제 더 현대서 적자 난다 해도 예, 메꿔주고 남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뭐 둘 다 좋은 회사고 사업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밸류션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하고 예, 그리고 사실 지난해 2분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게 사실 3월 달부터였고 그래서 4, 5, 6월 달은 거의 코로나 영향을 온전히 받았던 분기다 보니까 베이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가장 깊었던 분기였고요. 2분기. 네, 그래서 롯데쇼핑하고 현대백화점은 한 8, 90%씩 YOY로 빠졌었고 신세계는 적자 전환했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폭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백화점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작년 말부터 올랐다 보니까 빠질 때 조금씩 담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는 특별히 이제 면세점 현대백화점하고 저 비교해 보면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면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 신세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레버리지는 신세가 훨씬 더 최근에 주가도 그렇게 좀 반영하는 최근 네, 며칠 네. 동안의 주가는 그렇게 반영하는 것 같더군요. 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한 곳에서 조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높게 추정치 네. 나온 데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조금 올랐던 게 있었었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사업 영위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2주 격리를 풀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국내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조금 더 완화돼서 중국 분들까지 가능하다면은 뭐 둘 다 네. 네, 같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통업체별로 네. 이제 각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유통 채널이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수랑 정확하게 반비례한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어떤 회사들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괜찮은데 오히려 더 좋아지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죠 뭐 사실. 네, 그리고 또 백신 좋아지면 백신 많이 맞으면 정확하게 또 상승할 만한 이런 데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이렇게 좀 주요 업체들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변수에 대한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온라인은 다 같이 좋았고요. 당연히 네. 이제 비대면 쪽으로 선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좀 방어적인 업태고 저희가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명품 소비랑 상관없이 먹고 사는 거는 생필품들 네,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쪽은 가장 방어적인 업태였고 역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태들 위주로 회복의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 다음으로 보는 것도 편의점 업태이고요. 편의점. 지난해 이제 편의점이 아시겠지만 2, 3분기가 가장 성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잘 팔리는 품목들이 가장 수익성이 네. 좋고요. 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인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태풍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약간 날랑말랑하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2차 확산 전이었어가지고 코로나 조금 좋아진다. 그리고 성수기도 있다라고 해서 편의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근데 날씨도 좀 비우호적이었고 또 상반기 때 어린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방학 일수가 줄었어가지고 그런 나들이라든지 휴가에 대한 수요를 못 받아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기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유동인구에 좀 비례해가지고 같이 실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편의점 업태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저효과 있고 또 2, 3분기 마침 성수기다 보니까요. 편의점.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홈쇼핑은 어때요? 홈쇼핑은 이제 요즘 뭐 대세가 아니죠.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라이브 커머스로 대체될 거라고 네. 전망을 해서 홈쇼핑은 이제 커버리지 제외하겠다라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아예 네. 커버리지를 안 해버려요. 네, 아예 안 하겠다고 버림받은. 네, 오리나 네. 위원이 버려버렸구나. 아 버렸다기보다. 아 그거잖아요. 커버리지. 아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괴를 같이 성장의 괴를 같이 하는 게 택배 네네네. 쪽이잖아요. 저희 유통에서 택배. 이제 택배가 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신에 CJ 대한통운 커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홈쇼핑 대신에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윤지호 센터님이 아 그러셔 이렇게 했어요? 네, 센터장이 워낙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돼서 있으니까 또 네. 아 바라던 뭐야 이렇게 했지 뭐 네? 바라던 바라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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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는 그 예상대로 정말 쭉쭉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전 아직 라이브 커머스는 안 사봐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아니야? 어떤 거요? 백년화편? 아 이걸 라이브 왜냐면 이거 하면서 이 화면에 뭘 클릭하면 뭘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게 돼야 이제 라이브 커머스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네이버에서 다 네. 하고 있고요.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요새 지금 시장 규모로 보시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조 원 정도 기록했을 3조 원? 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가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까지 한 8.5조 원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와, 대박이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라이브 커머스 규모만 170조 원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61조 원인데 중국은 이제 훨씬 더 크니까 라이브로만 사는 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도 끝나고 라이브 네, 사실 지금 하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2019년도에 홈쇼핑 업체들의 거래액을 다 합치면 한 12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5조 원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홈쇼핑의 부분을 대체를 할 것이라고 보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중국은 전체 이커머스 시장 대비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한 8%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8%. 네네, 그래서 우리도 뭐 향후 한 2, 3년 뒤에 한 4%까지만 올라온다 쳐도 한 9조 원 정도.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대표 주식이 뭐죠?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다 비상장이죠. 거의. 네이버가 가장 네이버에는 대부분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입니다. 네. 네이버 말고 어디가 해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카카오도 시작을 했고요. 네. 아, 카카오. 네, 그리고 지금 의류가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그 이쪽을 확 되는데, 예를 들면 밀리오렌이 이쪽 동대문 상권이 있잖아. 네네. 거 지금 아 거기 지금 엄청나더만. 거기 엄청.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사고 다 라이브 커머스 맞습니다. 등 이런 걸로 산다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런데 동대문 도매시장 가보셔도 그 네.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매장에서 옷을 막 갈아입으시면서 찍어. 중국의 예, 라이브를 송출해서 바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 떼셔가지고 가져가시는.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매장의 스튜디오화가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네. 매장의 스튜디오화. 아 쇼룸처럼 그냥. 네. 아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가 입고 바로 배경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딱 바로 주문을 받으니까 어? 거기서 수량을 사실 뭐 동대문 쪽도 저희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좀 많이 매출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분들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우리도 여기서 주식 좀 팔아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 자 애플 애플 네? 애플 그 주권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무신사 이런 거 이런 데들 어때요 무신사 아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이커머스 뭐랄까요 메가트렌드 축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티컬 플랫폼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이나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에이블리 뭐, 예, 네. 뭐 지그재그처럼 최근에 윤여정 배우가 광고를 지그재그가 뭐 일조 뭐네 다들 네. 지금 그 정도 밸류를 받고 네. 있고요 뭐 쇼핑몰의 모음 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쇼핑몰들을 모은 앱이에요 네네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대부분 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에이블리 들어가서 네 에이블리 브랜디 에이블리도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들은 뭘로 돈 남는 거예요 그 들어온 업체들한테 수수료 또 받나요? 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풀필먼트 모델을 지금 구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도 이제 지난해 분석 때문에 네. 사실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뭐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동대문에서 옷을 떼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재고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배송 같은 것들도 영세하니까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동대문에서 옷을 샘플만 하나 떼가지고 네. 올려놓으면은 9대1로 수익을 배분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샘플만 떼서 그냥 사진만 올려놨다 해서 손님이 실제로 구매를 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에이블리나 브랜디 같은 업체들이 알아서 해주고요. 브랜디. 네, 네, 대신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전체 수익의 10%만 받는 식으로. 아, 수익의 10%?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90%는 업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에이블리에서 지금 거의 몇십억 정도 버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크림 크땡땡땡 뭐라고 그런 쇼핑몰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몇십억을 벌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다 사입을 해가지고 제가 하면은 9대 1이 아닌 모델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꿀 법도 한데 그냥 귀찮고 이게 편하니까 계속 그 모델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예, 이제 매출이 많이 뜨면 네,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동대문에서 도매로 샘플을 떼우는 것도 원래 그 동대문에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입삼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조달을 받는데 이제 그런 거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 앱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상마켓이고 작년에 네이버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셀러분들의 그런 소싱부터 네. 그다음 배송까지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네 풀필먼트 회사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FSS 뭐 두송컴퍼니 위킵 등등 했는데 그래서 전체 소싱부터 배송까지 전 밸류 체인을 다 아우러가지고 스마트 셀러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오픈마켓에 대항해서 지금 좀 커머스 쪽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을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되는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부채 표제되지 그냥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다 같이 누렸던 해였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좋았었고 올해부터는 좀 진검승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출혈 경쟁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간은 좀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시프트 때문에 배송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물류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뭐 냉동 탑차 왜냐하면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냉매가 좀 필수 요소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좀 재반돼서 같이 투자되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은데 뭐 상장 이후에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조달받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돈 가지고 여러 부문에 투자를 할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은 쿠팡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구인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사람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테일 쪽이랑 그다음에 물류 쪽이랑 그다음 오퍼레이션 쪽 임원 급을 세 분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순 때 쿠팡이 싱가포르의 OTT 서비스 훅을 인수할 때만 해도 아 그냥 넷플릭스처럼 OTT 서비스 하려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 또 쿠팡 플레이 런칭을 했다 보니까 그냥 그 컨텐츠가 필요해서 했나 보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싱가포르 진출을 좀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작지 않나요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는 작은데요. 근데 동남아시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다 합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이 뭐 6억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시장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보급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100%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한 사람당 뭐 두 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더불어서 인터넷 쇼핑 침투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직 10% 언더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중국 다음으로 좀 이커머스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보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싱가포르를 기지로 삼아서 첫 번째 가장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네. 그쪽 위주로 처음에 발을 들인 다음에 좀 더 확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팡이 그 뉴스 발표한 이후에 동남아시아 및 뭐 베트남에서 1등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이커머스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쇼피라는 업체인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C리미티드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쿠팡이 그 뉴스 발표한 다음에 그 회사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아, 네, 그래서 쿠팡이 물려온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좀 그런 부분들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집 뭐라고 밀도가 좀 높다 그러나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뭔가 배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서울이랑 비슷한 환경 비슷한데,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쿠팡이 그동안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했던 그런 로켓 배송을 가장 구현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이고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좀 어려운 게 섬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물류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렵다고. 차 한번 막히면요, 자카르타 차 한번 막히면. 한 1시간, 2시간은 그냥 보통이거든.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학습하기 위해서 예, 싱가포르를 첫 번째 잘 돼 있죠. 5차 드로드 쫙 해가지고 잘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화장품도 하시죠? 네, 화장품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까 보복 화장 얘기가 보복 네? 마스크 벗자마자 네, 네 아까 듣고서 한 만큼 내가 해버린대요. 진짜 네? 마스카라 위주로 하던 걸 그냥 립스틱 만 해서 나의 하관을 봐라. 하관, 네. 네, 하관 중요하죠. 네, 하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화장품 시장을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근데 중국에 지금 올라오는 게 조금 큽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가계 흑자율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이 느는 것보다 지출이 줄어가지고 흑자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중국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달에 전체 화장품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 41% 증가를 했고요.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42%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코로나로부터 가장 빨리 영향받았고 난 빨리 종식됐던 국가다 보니까 그런 회복 또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큰 폭이
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한국 면세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 현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면세는 뭐 현상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따리 상 대부분이고 그리고 시내 면세점 매출액의 85%가 다 지금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 같이 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설화수 브랜드가 거의 80% 이상 성장을 했고 LG생활건강의 후 브랜드도 58%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중국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시장의 지금 트렌드가 완전 럭셔리 브랜드, 그다음에 니치 브랜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팔리는 그런 한 가지 제품으로 막 히트치고 빠지는 그런 브랜드들 있죠. 그래서 중저가에 낀 그런 브랜드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스티지가 좀 힘들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브랜드가 이니스프리. 있고요.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지금 매장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보실 때 중국 시장 트렌드랑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사 중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LG생활건강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너무 비쌉니다. 예.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한 43배 정도이고요. 12개월 포워드 단정적으로 비싸다고 말씀하시네요. 39배이고요. 왜냐 글로벌 피어가 뭐 40배 초반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G생건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LG생건이 싸요? 26배 정도 받고 있어서 사실 중국이 좋은 거에 대한 지금 뭐랄까요 주가 상승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고 특히나 2분기가 실적이 기저가 굉장히 깊어요 마찬가지로 LG생건이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때 면세점 매출액만 거의 5천억대를 했는데 지난해 2분기 때는 2천억대를 했거든요 2,800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안 좋았던 분기라서 기저가 깊기 때문에 실적의 회복폭도 훨씬 클 것인데 아모레랑 비교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주가가 아직 덜 갔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거는 LG생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LG생건이 26배인 거는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활용품이랑 음료 워낙 많아서 보통 말씀해주시는데요. 예, 근데 음료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그리고 단가 인상도 했고 그다음 탄산 쪽으로 배달 수요도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잘 와이어가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콜라 하나 같이 피지. 시키잖아요. 맞아. 치킨 같은 거 하면.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도 지난해 이제 손소독제 같은 부분들이 확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가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별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품목들이 이제 매출이 급증하면서 베이스가 좀 높았는데 근데 올해 1분기에도 생활용품이 YOY 성장이 나왔거든요. 일단에서. 그래서 지금 뭐 프리미엄 위주로 포트폴리오 잘 짜 나가면서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유통에서는 현대백화점이 그 탑픽이고 그죠? 이거 다 리포트 쓰신 거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는 LG생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건이고 또 미국에서는 쿠팡을 좀 보자. 좋게 나쁘게. 쿠팡이요? 네. 아 쿠팡은 제가 커버리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랬다 정도. 근데 오리나 연구위원은 따로 좀 모셔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네, 유통이 30분 또 동안 쭉 훑기에는 네? 네, 사실 이게 생활 밀착형이잖아 이게 그렇죠 사실. 또 네? 우리가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에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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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책을 냈어요 최근에 아예 네, 맞습니다 유통의 귀환이라고 네네 이 유통의 귀환이 하고 있는 유튜브 제목이죠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유통 귀환입니다 염승환 윤지호 센터장이 추천했네요 네 김포님도 축하하셨어요 했어요 네 유통의 염승환 부장이 바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왜 추천했는지 얘기 좀 들어보죠 유통의 귀환 이런 책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